일일권을 끊고 가는 건가? 일일권을 끊어야 되나? 아까? 들어가자. 운동. 일단 운동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게 좀 많이들 웃으면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전 진지하게 고민이긴 합니다, 사실은. 헬스장이 더 우선일 수는 있어요, 사실은. 제 생에 한 번도 이런 긴 시간을 헬스장 없이 있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헬스장은 너무나도 기본적 공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러니까 운동은 항상 맨 우선이기 때문에 계단이 진짜 좋은 힙 운동이거든. 다리가 빵빵해지면서 힙이랑 이게 운동 우리 로우 운동하는 정확한 각도야. 팔을 핀 상태에서 몸통으로 그렇지 몸통을 돌리면서 딱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광배 여기서 후면 삼각근 조금만 기다려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운동해줄게 기다려 무섭다 무서워 아우야 운동 아우 향기가 아주 이서 탈의실이 어디예요? 탈의실이 어디예요? 탈의실 옷을 입고 오는 게 최고인데 들어가면 되나? 어떻게 되나? 들어가면 돼?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난 따로 가야겠는데? 우리 저 기태는 저기 하라 그러고 나한테 운동할 때 마스크를 꼭 쓰고 해야 돼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있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야 이게 헬스장 있다는 게 어디야. 너무 행복하다. 둘러볼까? 뭐가 있나? 있네. 별게 다 있네. 오, 보시네. 레그 프레스. 다 있구나. 야 이게 얼마만이니? 이게 얼마만이야?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. 헬스장. 뭐 처음 모르겠는데 맛있네 괜찮은 맛인데 좋네 기구가 몽골 머신 좋은데? 어우 레인지가 완전 다 해야지 오늘 또 언제 할 수 있을지 몰라
좋아? 좋아?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일주일을 운동을 못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 행복 별거 없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다 해야지 정말 기대하지도 않던 행복이 오니까 행복이 배가 되네